네,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두 장씩 이제 발표를 하면 좋겠고, 예, 가능하면 우리가 줌으로 같이 모일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혹시라도 그것이 어려운 학우들이 있으면 바로 이 카톡방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일단 1장과 2장 발표에 대해서 함께 서로 나누고 또 평가도 제가 하고 이어서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헤르만 도요벨트가 어떻게 학문과 신앙을 통합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르만 도요벨트라는 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제자라고 할수 있고 그것을 더 발전시킨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로는 이론적 사고가 어떻게 신앙과 분리될 수 없는가를 이 선험적인 비판이라고 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것을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이론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문화도 결국은 신앙과 분리될 수 없다.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다. 서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또두 번째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두 가지를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헤르만 도요벨트라는 분이고,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카이퍼의 영향을 받았고, 특별히 이제 그 부모님들이 카이퍼가 창간했던 그 신문을 읽으면서 카이퍼의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또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 도요벨트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가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법학을 통해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헤이그로 갑니다. 헤이그는 네덜란드 정부가 있는 곳인데, 그 행정부의 수도라고 할수 있죠. 거기에 카이퍼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디렉터, 소장으로 부임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4년 동안 디렉터로 있으면서 이제 카이퍼의 이론과 사상을 더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자유대학교의 법철학 교수로 와서 은퇴할 때까지 평생 거기에서 일하면서 기독교 철학과 또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대한 많은 연구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책들도 출판하게 되고 또 학술 잡지도 발간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여러분이 처음 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자료실에 올려놓은 이분에 대한 생애와 사상에 관한 논문을 천천히 잘 읽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강의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반드시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출발점이 있어요. 그 출발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meaning이라는 단어, 의미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의미라 그러면 어떤 것의 의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Reality,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다 포함하는 단어인데 철학적인 용어로서 이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철학에서는 그것을 실제라는 말로도 쓰고 또 존재라는 말로도 쓰고요. 영어로는 be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런 암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meaning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네덜란드어를 조금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어로는 이 실제 혹은 존재라는 단어가 zin, zin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zin이 아니고 zijn, zain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이 독일어의 zain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meaning이라는 단어는 내가 방금 말했던 zin, zin이라는 뜻이에요. 네덜란드 말로. 그러니까 zain하고 zin하고 비슷하죠. 근데 zain이 아니라 zin, being이 아니라 meaning, 실제나 존재가 아니라 의미가 이 모든 것을 더잘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기보다는 그 실제 자체가 하나의 의미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그리스 철학에서 이어온 일반적인 철학의 출발점과 전혀 다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 그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실제, 이 미닝이라고 하는 실제에는 기본적인 구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본적인 구조를 알면 전체를 더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법칙이나 어떤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 기본 구조를 이해하려면 선험적인 기본 이념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선험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선험이라는 뜻은 경험보다 앞선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말하면 그런데 영어의 transcendental 혹은 네덜란드 말에 바로 이 transcendent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이 없다면, 어떤 기본 이념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모든 이해의 전제가 되는 그런 뜻이에요. 경험보다도 앞서죠, 물론. 그리고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세 가지 기본 이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물의 기원이라는 이념이에요.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오리진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일상을 바로 알수 있다는 거죠. 가령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이 만물의 기원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돌아간다 하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요. 어쨌든 간에 모든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은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어려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의미의 총체라는 것이 있어요. 의미의 총체, 이것은 meaning totality와 unity라는 이념인데요. 뭐냐면 이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무생물도 있고, 또 생물 중에도 식물도 있고, 또 동물도 있고, 또 사람도 있고, 또 식물 중에도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많은 것들이 일상에 있죠. 동물들도 뭐 포유류부터 시작해서 뭐 양서류, 파충류, 조류, 또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하나의 관점, 하나의 준거점, 하나의 통일점, 하나의 총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자, 서울에 갔다. 서울에 가서 서울 시내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싶으면 전체를 한번 보고 싶으면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옛날에는 대부분 남산타워에 갔겠죠. 남산타워에 올라가면 거의 서울 시내가 다 보일 거예요. 아마 요즘은 또뭐 롯데타워에 가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딱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어떤 중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지렛대의 중심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들었을 텐데 알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 부력의 원리 또는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했죠. 그래서 이분이 뭐 유레카 그러면서 목욕하다가 튀어나와서 막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것을 기뻐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도 했어요. 나에게 충분히 긴 막대기 하나 하고 또그 중간에 돌만 있으면 내가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충분히 긴 막대기가 있고 지구 밑에 그걸 넣고 그 다음에 중심점을 하나 탁 놓으면 그걸 밀어버리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그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는 중간점, 바로 그것이 소위 알키메데스의 점이라고 불러요. 기준점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는 좀더 나중에 설명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험적인 이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주적인 시간으로 연결된 의미의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새로운 것들이 또 나왔죠. 우주적인 시간은 뭐고 의미의 다양성이라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의미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 아까도 말했지만 뭐 무생물, 또 생물, 무생물 중에서도 다양하게 있겠고, 또 생물 중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이런 다양한 것들과 그 한 사물에도 다양한 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의미의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의미의 총체와 함께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서로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따로따로 외딴 섬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 안에 존재하죠. 누구도 그 무엇도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것들을 하나의 꿰는 하나의 실, 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과 의미의 다양성을 동시에 이해할 때, 그리고 이세 가지 이념을 동시에 이해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